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함메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보수했습니다. 베레기아는 므세사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옛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놋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금 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로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하뚜스가 보수했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숩이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하눈과 사노아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걸음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보수했습니다. 걸음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베탓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새 문은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습니다. 그는 그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벳술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바니의 아들 르훗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 하사비아는 그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웨는 그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일했습니다.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무기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그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위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숩이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했습니다. 마세야는 아나냐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의 맞은편과 윗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망대는 왕의 경호대 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세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했습니다. 성전 종들인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런덕 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사는 곳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말기야는 성전 종들과 상인들의 집, 곧 점호문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의 방까지 보수했습니다.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산발랏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꿔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열 번이나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오. 게다가 우리는 성벽을 따라 넓게 퍼져서 서로 떨어진 채 일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곳으로 모이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병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느헤미야 5장.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다. 살아남으려면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어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관리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그들의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옷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내 형제는 총독에게 지급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서 은 40세겔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도 거두어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내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고도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 6장.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랏과 게셈은 똑같은 전갈을 네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수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예언자 노아데아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야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야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 7장.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니아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나니아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더러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지르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나는 귀족과 지도자와 평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별로 족보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자기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 누훔과 바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바데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한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의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사뚜의 자손이 845명, 사케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부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갓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구웨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98명, 하숨의 자손이 328명, 베이세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브온의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마을 사람이 188명, 아나돗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 사람이 42명,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무에롯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 하림 사람이 320명, 여리고 사람이 345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1명, 스나 사람이 3930명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합니다. 예수와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임멜의 자손이 1052명, 바스울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호디아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이 74명입니다. 노리하는 사람은 이러합니다. 아삽의 자손이 148명입니다. 문지기는 이러합니다.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138명입니다. 성전 종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시하와 하수바와 답바옷과 게로스와 시아와 바돈과 르바나와 하가바와 살메와 하난과 깃델과 가할과 르아야와 르신과 느고다와 갓삼과 우사와 바세아와 베세와 무우님과 느비스심과 박북과 하그바와 할훌과 바슬릿과 무히다와 하르사와 바르구스와 시스라와 데마와 느시아와 하디바의 자손입니다.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소대와 소베렛과 브리다와 야알라와 다르곤과 깃델과 스바리아와 핫딜과 보게렛 하스바임과 아몬의 자손입니다. 성전 종들과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입니다. 다음은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수는 이러합니다.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이 모두 642명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그 집안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호바야와 하코스와 바르실레의 자손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작족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 결정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수는 모두 42,360명입니다. 그러나 이 수에는 남종과 여종 7,337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가 24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당나귀가 6,720마리 있었습니다. 집안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성 쌓는 일을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은 창고에 금 1,000다릭과 그릇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성 쌓는 일을 위해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를 창고에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백성이 바친 것을 모두 합하면 금이 2만 다릭이고 은이 2,000만회이고 제사장의 옷이 67벌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종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